Who do I call if it ain't you? Tell me who to call if it ain't you. I've been pacing circles in my bedroom. I've been chasing secrets in your heirloom.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몇 번 쿨한 핑크 컬러감에 너무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더 빠지게 되어서 제가 이런 제품들 위주로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을 하고 나가도 주변 분들이 오늘 치크 뭐 바른 거냐, 립 뭐 바른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쿨한 핑크 컬러의 치크와 립을 모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립은 지금 보니까 총 8개가 있고 치크는 총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립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참 제가 쿨한 컬러의 제품들을 오랫동안 안 쓰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빠지게 되어서 쓰려고 보니까 제가 쿨한 컬러들 안 쓰고 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씩 써보는 재미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애정하고 거의 데일리로 바르고 있는 립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는 에크멀의 논섹션 글로이 틴트 제품인데요. 제가 이 에크멀 틴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여름 좀 쨍한 컬러로 나온 107호 오프쇼어 색상이에요. 약간 연한 핑크인 것 같으면서도 쨍함이 올라와서 여름에 진짜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이 에크멀 틴트는 사실 제가 뭐 하도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광택감과 약간 뽀얀 색감 이런 게 정말 이런 글로시 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색감이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데일리로 바르고 항상 바르면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색상 나온다고 했을 때 진짜 나는 바로 주문해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요즘에 단독으로도 잘 쓰고 다른 컬러들이랑 믹스해서 베이스 컬러로도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디올의 스텔라 글로스 976 비디올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서야 처음 써봤어요. 이거 옛날에 시딩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냥 화장대에 꽂아놨다가 최근에 내가 좀 빠져있는 색감인데 하고 써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스타에서던가 한번 바르고 올렸었는데 되게 예쁘다고 하셨던 컬러예요. 지금 같은 하늘색 이런 거 입었을 때 쨍한 색감으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그 글로스 특유의 끈적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입술 위에 올라가면 그냥 약간 탱글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이런 촉촉한 립을 연출해줘서 마음에 들고 또 여기 보시면 약간 미세한 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입술 위에서는 드라지게 보이는 편이 아니어서 이것도 정말 데일리로 완전 입술이 올라가면은 UGR 같은 그런 제품이라서 이것도 요즘에 잘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제품도 제가 한국에 와서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입생로랑의 워터스테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컬러만 갖고 다니고 안 쓰는 컬러들은 좀 꼽아놨었거든요. 근데 얘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바르면 약간 퍼플 핑크하니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발라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6035. 옛날에 한때 잘 썼던 것 같긴 한데 좀 한동안 아예 안 쓰다가 최근에 다시 빠져가지고 맞아. 이런 컬러가 있었지 싶었던 입생로랑의 워터스테인 603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뮤즈의 신상이죠. 이거는 듀벨벳 3호 히비스커스 컬러인데 제가 이거를 시딩을 전색상을 받고 이거 지금 딱 내 취향이다 해가지고 발라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바른 걸 엄마가 보시고 그거 너무 예쁘다고 엄마 갖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웬만해서 립 제품 갖고 싶다고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이걸 엄마에 드리고 이거는 제가 새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요즘에 딱 빠져있는 정말 쨍하고 맑은 핑크 색감인데 이 듀벨벳 자체가 진짜 제형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입술에 안 바른 것 같은? 근데 그런 제품들 중에서 좀 건조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건조하다고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글로시한 요런 립에만 빠져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써보고 맞아 이런 벨벳 질감의 립도 참 매력있지 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된 요즘 저의 최애 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고 정말 이틀막을 했던 제품인데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드롭 틴트 4호 계안 핑크랑 6호 진찐 체리 컬러예요. 이거는 딱 그냥 전색상 발색 그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요 두 개가 지금 딱 내 컬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텍스처도 진짜 신기한 저희가 보통 물틴트라고 알고 있는 제품들보다도 더 묽은 그런 제형이라서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 계안 핑크 컬러가
딱 진짜 청초한, 맑은, 투명한 그런 핑크여서 진짜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가고, 요 진찐 체리 컬러는 화장 안할때 발라주면은 굉장히 안색이 맑아 보이는 그런 쨍한, 완전 좀 레드 쪽에 가까운 핑크라서 둘다 너무너무 예뻐서 꼭꼭 이 영상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 다음 제품도 같은 제품인데 색상이 두 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홀리카홀리카에서 구매를 제가 원하는 컬러를 하고 나니까 시딩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제품들이고 사실 이거는 저희 사촌 언니가 바르고 나갔는데 너무 예뻐서 언니 뭐 발랐냐고 했는데 언니가 이거를 발랐다고 영업을 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한 제품인데 홀리카홀리카의 워터 바이브 틴트 2호 걸프 그리고 3호 스플랫이에요. 언니가 아마 스플랫을 바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니도 저랑 좀 좋아 하는 컬러 이런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걸프 컬러가 더 쿨한 완전 좀 약간 형광핑크 그런 느낌인데 입술 위에 발랐을 때 너무 막 과하지 않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컬러를 이제 바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품인데 사실 이게 이런 스틱 제품인데 정말 물같이 발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워터 바이브 틴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딱 발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얇고 물같이 발리는 제형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컬러감을 발라도 막 엄청 동동 뜬다거나 엄청 과하다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형 때문에 좀 이런 컬러가 나한테 과연 잘 어울릴까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걸프가 최애 컬러고 그 다음이 요 3호 스플릿. 요 같은 경우는 좀더 데일리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핑크 색상이에요. 내가 오늘 좀 약간 화사하고 조금 돋보이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요 컬러를 바르고 오늘은 그냥 좀 무난한 핑크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둘 중에 사실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러셔로 넘어갈 건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저의 요즘 최애 블러셔는 크리니크의 치크팝이에요. 발레리나 팝 색상인데 제가 사실 발레리나 팝을 핑크에 다시 빠지기 전에는 거의 가장 안 썼을 거예요. 너무 뽀얀 것 같아서 너무 흰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서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컬러감에 빠지고 나서 발라보니까 안색이 너무 뽀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의 핑크라서 사람이 더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집에 제품을 두고 사무실에 제품을 뒀을 때 갖고 왔다 갔다는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가방에 넣고 갖고 다니면서 그날 사무실에서 화장할 거면 사무실에 갖고 가고 집에 가서 화장할 거면 집에 갖고 갈 정도로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제품은 이것도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바를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거는 맥의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토탈리 싱크드 컬러인데 제가 요 맥의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라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놨었는데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보랏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서 근데 얼굴에 바르면 이것도 너무 뽀얗고 너무 예뻐요. 제가 요즘에 이런 컬러에 워낙 빠져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그냥 딱 바르면은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평소와 같은 하루지만 뭔가 다른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또 젤리? 도우형이니까는 촉촉한 피부에 올려도 정말 잘 올라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거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투페이스트 러브 플러시 블러쉬의 크레이 이지 인 러브 컬러예요. 제가 이거 요즘 완전 좋아하는 컬러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좀더 채도가 있는 컬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약간 뽀얀 핑크, 뽀얀 라벤더 위주로 바르다가 오늘은 좀더 채도 있는 핑크 보라 느낌을 내고 싶다 할때 요거를 발라줍니다. 이거 진짜 좀 내가 저거를 과연 바를 수 있을까 싶으실 때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컬러들을 베이스를 깔고 그 중앙에 발라주면은 좀더 웨어러블하게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이것도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모브미 팔레트에 들어있는 건데 요 블러셔. 이거 이름이 모브 바이브라고 하네요. 이게 단품으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는 정말 급하게 차에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통 차에서 메이크업 안 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 찾아서 나가느라고 이 팔레트를 집어서 나갔거든요. 여기 블러셔 있고 섀도우 있고 쉐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갖고 차에 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팔레트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그 매력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한게이 블러셔. 너무 예뻐요. 이것도 굉장히 퍼플기가 많이 도는 뽀얀 컬러라서
단색도 굉장히 맑아 보이고 뭔가 인간 포도우유가 된 느낌? 그래서 정말 급하게 나가느라고 딱 집었다가 요즘에 완전 다시 빠져가지고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의 모브미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요 블러셔예요. 이거는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여미 색상인데 제가 어느 날 요 발레리나 밥을 까먹고 집에 두고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오늘 나가야 되는데 못 쓰지? 하다가 요거를 찾아갖고 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뽀얀 파스텔한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완전 빠져있는 요런 립 제품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완전 뽀얀 컬러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완전 요렇게 뽀얀 핑크 치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의 요즘 최애 립 앤 치크 모음집을 보여드렸는데 저의 취향이 완전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영상 발색을 찍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